안녕하십니까, 인규파크입니다. 드디어 생일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포인트는 무계획이에요. 생일주를 가는데 무계획이다. 어느 정도 무계획이냐면 비행기 티켓도 안 했고 숙소 예약도 안 했어요. 짐도 안 샜습니다. 정말 완전 무계획으로 가는 여행이고 내일 떠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봐봐요. 오늘 12월 7일인데 가는 편 12월 8일 요걸로 해서 이제 한번 예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날에 예약하면은 더 싸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 갈지도 몰라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용은 뭐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좀 빡세긴 한데 요걸로 가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대로 예약을 진행할 거고 이제 짐 같은 경우에도 와우 어메이징. 사실 이렇게 짐을 펼쳐놓고 일주일 반 넘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니 계획을 안 짜니까 언제 떠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뭐 예매해보죠. 아 이런 거 아주 얄밉단 말이지. 국민 체크카드만 이제 128,700원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68만원이에요 저 그냥 가지 말까요 진짜? 아니 뭐 인증오류 횟수 초과 떠가지고 신한카드로도 하고 삼성카드로도 하고 체크카드로도 하고 국민 다 했는데 네 개도 안 되네요. 뭐 삼성카드라니까 삼성카드 회원이 아니라 그러지 뭐 어쩌 돈을 내가 쓰겠다고 뭐 이러는 거야. 예약이 안 되는데요 지금. 진짜 가지 말까요 진짜로. 와 나 황당하겠네. 제가 이 멕시코를 사실 한 달 전부터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막 말도 안 되는 억가가 막 계속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항공권도 가지 말라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것 같아. 왜 이럴까 나 진짜로. 이러면 이럴수록 난 어떻게든 갑니다. 예 막아봐 한번. 아주 그냥 가줄게. 하... 별마다... 안 가! 안 가요. 안 갈래요. 안 갈래! 안 갑니다. 안 갈래. 아... 안 가요. 아빠가 짜증나 죽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장님 찍자. 어? 사장님 찍자. 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아인규! 걸릴 거야, 이거. 아이고. 아, 이제 고백이 두 가지 많았는데. 뭐라고? 너무 쓸쓰고 너무 잘 됐어. 아싸, 대박이다. 아싸.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가 또 뭐가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속절없게 들어가고 안아주면 됐어. 이사 제가 또 한번 봐. 안녕하세요. 네, 한 명이요. 네, 그래. 네, 우리 같이 나가면 돼요. 10만 원까지는 그래도 타고 가자라고 하려 했는데 딱 11만 원이네. 아니 똑같은 거리인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검색해보니까 16달러가 줄었네요. 뭐지?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힘들어요. 벌써 힘들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은 숙소를 지하철로 타고 가서 밥 먹고 자는 걸로. 그래야 내일이 처음이자 마지막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체력을 비축해야 됩니다. 택시가 집어대로야. 집어대로 90달러 갔다가 뭐 100달러 갔다가 60달러 갔다가 랜덤이어서 좀 기다렸더니 60달러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어쨌든 미국 입국을 했고요. 근데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아직도 감을 못 잡겠어요. 원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브이로그를 해야 되는 건지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 순간도 다시 또 헷갈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마음이 가는 대로 뭐 일주일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뭐 10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 일주 정해진 기간 없고 일단 마음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대략적인 루트는 뉴욕 잠깐 있잖아 멕시코 중남미 까지가 일단은 계획입니다. 계획도 아니지 사실은. 뭐 만약에 마음이 동한다 그러면은 뭐 아프리카 유럽도 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한국으로 도망쳐가 되겠죠. 여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경험 하나 얻으려고 가는 거고 뭐 구독자든 뭐든 돈 벌면은 좋겠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원하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는 영상,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도 원하는 영상을 둘이서 만족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은 이제 소통하면서 찍는 듯한 느낌으로 좀 갈게요. 왜냐면 카메라를 그냥 카메라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랑 여행하는 건데, 사실 뭔가 혼자만 좀 이렇게 여행한다고 해도, 아 물론 그것도 맞는데 아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일단 사귈 줄 갑니다. 예. 지켜봐 주시죠.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해보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긴 한데. 그럼 인규파크의 세계일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야, 야, 아유. Through your seven is on the third floor. You turn your key to the left. Okay, thank you. Have a good one. I love you just like that. 여기가 뉴욕에서 가장 저렴한 호스텔인데 6만 원이었나? 아니 6만 원이에요. 와, 뭐 말하면 막 발라 하는데 말 엄청 발라가지고 빡세네요.